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심의 영어 한문을 배우는 불교 35강 엘로라가 되겠습니다. 엘로라 석굴. 지난해에는 이제 아잔타 석굴을 소개했고, 이 그림은 엘로라에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의 3대 종교의 그 사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불교 사원으로서 불교 대학입니다. 대학. 당시에 여기 또 사원도 있지만은 불교 대학도 또 여기 있었어요. 엘로라 케이브스 are Lockhart Hindu Buddhist and Jain Caves Complex. It artwork dating from the period 600-1000 CE. Located in the Nagar district of Maharashtra, India. Elora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그러니까 엘로라는 이제 아잔타보다는 한참 늦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엘로라 케이브는 인도 마하라시트라주의 삼바지 나가르 지구에 위치한 6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지은 곳인데,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동굴 일종의 컴플렉스 단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There are over 100 caves at the site. All excavated from the basalt cliffs in the Charanandri Hills. 그러니까 현장에 한 100개 이상의 동굴이 있고, 모두 차라난드리 힐, 그 언덕의 현무암 절벽에서 이제 발굴되었으며, 그중 34개는 대중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되지, 지금. 힌두교가 17개, 17개의 힌두교, 13에서 29, 그리고 불교계, 불교 것이 12개, 또 자이나교가 5개, 동굴로 이제 구성이 되죠. 각 그룹은 그 신화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수도원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서로 가깝게 지어졌으며 고대 인도에 존재했던 종교적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유불선 성교가 있죠. 유교, 불교, 도교가 있듯이 공존하듯이 인도에도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가 사이좋게 같은 큰 그 바위 언덕을 각각 이제 알아서 뭐 힌두교면 힌두교 사원, 자이나교면 자이나교, 불교면 불교 사원을 여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다는 얘기고, 모든 엘로라 기념물은 힌두교 및 불교 동굴과 자이나교 동굴의 일부를 건설한 라시트라쿠타 왕조에 지어졌다. 왕조 시대에 대개 753년에 982. 그 기념비 건설을 위한 자금은 왕족들이라든지 상인들,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유지, 부유층이 이제 제공을 했다.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공사를 해가지고 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 뭐 자이나교 신자, 불교 신자들이 각각 후원을 해서 자기 그 종교의 그 사원들을 갖다 지었다는 얘기고, 동굴은 순례자들을 위한 사원과 휴게소, 사원 역할도 하고 또 쉼터, 이제 그런데 오면은 거기서 쉬어가는 거예요. 하고 또 남아시아의 무역노예 그 이체에 있거든요. 무역. 무역노예. 그리고 대칸 그 고온 쪽 지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용도로 이것이 활용이 됐다. 또 엘로라 케이브스 situated 29km northwest of 삼바지 나가르 and about 300km east northwest of Mumbai. The Elora caves along with the nearby Ajanta caves. Major tourist attraction. 그러니까 엘로라 동굴은 삼바지 나가르에서 북서쪽으로 29km, 뭄바이에서 동북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오늘날 엘로라 동굴은 근처의 아잔타 동굴과 함께 마라타슈트라의 마라타와다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이며, 인도 고고학 조사에서 보호하는 기념물이다. 이런 얘기고, 문화 유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 있죠. 관광객이 뭐 인도 자체 인도인들의 그 관광객이 엄청 오더라고요. 보니까 엘로라 뭐 아잔타 이건 뭐 외국인 관광객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하고 이제 그 부근에 또 아잔타 부근에는 담마찰이라는 이제 불교 타운을 새로 또 건설을 하고, 다시 그 불교도들이 새로 이제 불교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다시 이제 불교 사원도 세우고 또 불상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승려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어원에 대해서는 이름에 더 오래된 그 역사적 어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한여권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잔타하고 엘로라
그래서 대개 여기는 이제 아우랑가바드라고, 아우랑가바드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아잔타를 보고, 아잔타 동굴을 보고, 엘로라 또 동굴을 보고, 나서 이제 쌍치대탑으로 그런 그 성지 순례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동안 인도 불교가 약 한 7, 800년간 지금 그 휴식기였는데, 한 100년 전부터 특히 1956년 약 한 60만 명 불교 개종 선언이 있었거든요. 암베드카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아우랑가바드 그 다음에 나가푸르에서 이제 그 개종 선언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지금 다시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잔타라든지 엘로라가 다시 지금 이제 뜨고 있습니다. 엘로라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가 혼합된 그런 컴플렉스지만 단지지만 아잔타는 불교 사원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개발이 더 이상 이제 안 되지만 그 부근에 담마찰이라고 하는 불교 타운이 새로 이제 건설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큰 대형 그 불상을 세우고 또 1년에 한 몇 차례씩 보면은 인도 전역에서 아잔타를 순례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한 3일 동안 한 100만 명 이상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제 아잔타도 순례를 하고 그 담마찰이라는 데 와서 그 법회를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제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인도 불교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고 있고 특히 인도 불교 하면은 성지에 가면은 각 나라 불교가 이제 다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인도 이제 승려들도 있지만은 주로 인도 불교가 마하스트라트 주 뭄바이랄지 나가푸랄지 뿌네랄지 아우랑가바드랄지 이 아잔타가 중심이 돼서 새로 부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제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사람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Talking About Korean Buddhism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를 영어로 바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고 해서 우리나라 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영어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